따담한 키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태연에게 팬들이 붙여준 별명은 꼬꼬마. 그러나 국산 정보에 하면 별명이요 아줌마 아줌마. 아니 어쩌다 이렇게 예쁜 태연이 아줌마가 되었을까나. 그 이유는 바로 언니가 네. 이렇게 뭘 챙겨가는 걸 좋아해요. 네. 이렇게 촬영하다가도 예쁜 소품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 주시면 안 돼요? 숙소에다 놓으면 예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많고요. 그렇구나. 네. 먹을 거를 많이 챙기죠. 남은 음식을 집에 챙겨가는 건 기본. 심지어 일회용품까지 챙겨. 태연의 가방 속엔 늘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이 항시 완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게다가 촬영 중 예쁜 액세서리나 소품이 눈에 띄면 필살기인 애교를 부려 얻어내는 고도의 스킬까지. 아무리 그래도 소녀시대인데 어머 태연씨 매번 그렇게 챙겨가기 민망하지 않아요?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멤버들도 잘 따라와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태연의 아주 독특한 재테크 방법입니다. 부동산 테크나 주식 투자 뭐 이런 걸 예상하시겠지만 태연의 재테크는 바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. 네. 이렇게 멤버들이 이렇게 옷 갈아입을 때 주머니에서 잔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워서 모으고 그래요. 가만. 태연은 올해 SM이 공개한 아티스트 매출액 1위로 지난해 3분기까지 총 수익 217억 원을 벌어들인 소녀시대의 주축 멤버가 아니던가요? 엄마 용돈 좀 부탁해. 게다가 올 한해 오리콘 차트 3관왕의 위엄을 자랑하며 일본 활동 수익만 무려 567억 원을 벌어들인 장본인. 그렇다면 스르르 녹아내릴 것 같은 사랑스러운 살인 미소에도 수백 수천만 원이 굴러들어올 텐데 현실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바닥을 쓸고 훔치며 떨어진 동전을 모은다니 태연이 너 진짜 알더라구나. 500원? 그 모은다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? 지금 얼마인지는 잘 못 세봤는데요. 네. 좀 묵직해요.